뭐 사달라고 조를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. 제 진료 현장에서는. 네. 저희는 뭐, 너 지난주에 샀잖아. 그러니까. 야, 이렇게 조그만 게 8,000원인데 너가 이걸 사고 싶어? 너 집에 똑같은 거 또 했는데 또 사? 뭐지?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싸우고. 아이는 울고 불고. 안 되죠.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, 어떤 장난감을 골라줘야 돼요? 아니, 장난감을 골라주는 게 아니라 네. 아이가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알아주는 거가 가장 1번 첫 단계입니다. 마음을 읽어줘라. 예,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갖고 싶은데 아 네가 이게 너무 좋구나라고 지금 금방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너무 좋은 방법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싶다. 아 네가 갖고 싶구나. 그랬구나. 근데 엄마가 이게 안 돼. 똑같은 거 또 했는데 넌 맨날 그러니 그렇게 싸우는 그 에너지를 소모를 바로 그렇게 집에 가서 우리 만들어 볼까? 더 멋있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남는 거라는 거죠. 그렇구나. 싸우는 에너지를 바로 그런 데다 소모를 하십시다. 이제. 예.